속 수많은 상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도대체 어떤 1호인지 궁금한데요? 네네네. 어떤 1호신지? 아, 저는 국내 1호 곤충요리 연구가입니다. 국내 1호 곤충요리 연구가 송혜영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주인공은 곤충요리로 특허까지 받은 곤충요리 연구가라고 합니다.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거기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단백질원으로 뭐를 먹을까 찾던 중에 가장 그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많은 이제 곤충을 이제 지목하게 된 거예요. 곤충을 먹어요? 네네네. 오늘도 쉽지 않겠네요. 주변을 못 보는 리포터와는 달리 사방을 살피는 주인공. 야, 진짜 실제로 보는 듯이 예리한 눈으로 보시네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굉장히 작은데 얘도 식재료예요? 쌍별 깃두람이 지금 어린 상태예요. 바로 이 쌍별 깃두람이는 일반 식품으로도 인정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것들은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 무나요? 예? 아, 물지는 않죠. 물지는 않는데. 물지는 않는데. 엄청 활발하네. 활발하긴 하네. 얘네들은 이제 탈피를 한 이제 그 7~8번 정도 하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껍질을 벗어가면서 몸을 키우는 거죠. 아. 예. 네. 한번 만져보실래요? 예? 아, 이런 순간이 올 줄은 알았는데. 아, 지금 너무 빨라. 잠깐만, 예, 다리. 아직 친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리를 잡으세요, 다리를. 다리를요? 네, 다리를. 아직 못 친해졌네요. 어서 친해지길 바래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왜 다른 요리도 아니고 하필 곤충 요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진흥청 안에 있는 그 곤충과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항상 이제 거기서는 곤충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실험도 하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뱅이를 보니까 걔가 꿈틀꿈틀하는데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이렇게 고소하더라고요. 우연인지 운명인지 곤충과에서 일하면서 곤충의 맛을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노예 번데기 크런치 초콜릿, 개미카레 볶음밥, 메뚜기 초밥과 미롬 단호박 까메페까지 모두 주인공이 만든 곤충 요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뭘 꺼내시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미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그리고 240도 되는 그런 건조기에서 이렇게 말려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소해요, 맛이. 이렇게 가지고 크게 한 입 먹어보는데요.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실제로 옆에서 이 바삭바삭 소리가 나네요. 네, 그리고 맛이 굉장히 고소해서 애칭이 고소해잖아요. 바삭바삭 소리마저 고소한 미롬과 바짝 말린 귀뚜라미. 소리는 꽤 고소하게 들리는데요. 곤충 요리로 이렇게 만든 그런 요리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곤충 요리를 하는 연구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제가 곤충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곤충 요리를 위해 찾아간 이곳. 안녕하세요. 제 요리 연구실입니다. 곤충 요리 연구실. 그런데 곤충이 없네요. 이렇게 열으면은. 아, 모두 냉동실에 한가득 보관 중이셨네요. 이렇게 메미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미롬. 아까 본 미롬도 있네요. 미롬 있죠, 이게. 개미는 다 먹고 한 마리 남았습니다. 제가 야외에서 잡은 개미예요. 이렇게 큰 거보다 중간 정도 사이즈가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작년에 식품으로 등록된 숙벌 번데기
데쳐가지고 건조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낵처럼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드셔도 된답니다. 냉동되어 있는 건 못 먹죠. 녹여야 되는 거죠? 네. 아이스크림도 먹잖아요. 곤충 간식에 정말 진심인 주인공. 본격적으로 이제 곤충 요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곤충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곤충 미니 버거입니다. 우선 감자와 함께 속 재료로 들어갈 재료들과 주 재료인 바짝 잘 말린 귀뚜라미를 준비해 줍니다. 마른 팬에 그냥 이렇게 넣고 볶아주면은 이게 살균도 되고 이 잡내 제거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자를 삶아서 소복하게 으깨주고요. 마요네즈를 좀 섞어주고요. 건포도, 파슬리도, 귀뚜라미를 자기 이제 취향껏 이렇게 섞어주세요. 재료를 잘 섞어준 후에 속 재료를 빵 위에 듬뿍 올려주고 뚜껑을 덮어주면 초간단 귀뚜라미 미니버거 완성! 자, 이거는 갈색 거절이 유충, 미럼이라고 하는데요. 계란 요리에다가 섞어가지고 더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달걀과 미럼을 준비해 주시고요. 간세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갈아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곤충이 보이면은 잘 안 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입니다. 항상 고추장에 넣어도 되고 고추장 소스 할 때 넣어도 되고 국에다 넣어도 되고 찌개에 넣어도 되고 아무도 모릅니다. 와, 정말 아무도 모를 만하네요. 이거는 그 숯불 번데기인데요.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고소한 그런 느낌만 나는데 같이 저렇게 다른 곤충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단백질이 훨씬 더 풍부해지겠죠? 자, 이제 달걀을 잘 풀어주고 고소의 분말 이렇게 고소의 분말 이렇게 넣으세요. 넣으시고 이렇게 취향대로 같이 넣어주세요. 그런데 프라이팬에 열기가 있는 게 맞나요? 달궈진 팬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 달군 팬에 올리는 거죠. 덜 달궈졌는데요? 예, 제가 지금 앞에서 카메라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 긴장했나 봐요. 깻잎을 좀 이렇게 이제 피자 치즈도 이렇게 올려줘요. 미럼도 요 위에 이렇게 해놔서 바삭한 미럼도 듬뿍! 마지막으로 당근도 올려주고 이제 잘 말아줘야겠죠? 돌돌 말아서 잘 익히고 대망의 커팅식까지 치르고 나면 영양 만점 미럼 달걀말이 완성입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 필수죠? 오븐에서 갓 구워진 노릇노릇한 쿠키! 물론 그냥 쿠키가 아니겠죠? 고소한 미럼 쿠키랍니다. 어떠신가요? 먹음직스러운 영양만점 곤충 요리. 아니, 요리를 하면은 같이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먹어줄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안 먹으니까 너무 외롭다는 거요.